자, 3월 12일 유튜브 차관성 채널을 운영하고 있고요. 국민기업 관성을 운영하고 있는 대표 차관성입니다. 제가 2주일 전에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렸어요. 42년 만에 처음 부른 노래 안동역에서 남자가 여자 키로 그리고 여자 키로 전환을 해서 여섯 키를 올려서 불러봤다. 3 옥타브 기, 솔은 기본으로 나온다. 노력하면 4 옥타브가 충분하다. 4 옥타브가 엄청난 겁니다. 국내에 그런 가수들, 소양이라는 여자 가수가 4 옥타브 정도는 나올 겁니다. 제가 소양이보다 높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매일 방송을 하면서 저희 카페 회원님들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남자가 조용필 노래를 원키로 부르는 사람이 국내에서 거의 찾아보기가 힘들다. 그만큼 조용필 노래가, 조용필 씨가 가왕이라는 소리를 듣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 자, 오늘은 이 국민 콘서트 제 유튜브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벌써 오래전서부터 제가 입이 닳도록 이야기했었던 이야기입니다. 저는 제 입으로 뱉은 얘기는 단한 번도 여태까지 지키지 않은 적이 없다. 공중파. 자, 이 국민 콘서트가 이게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기획이 아닙니다. 벌써 20년 전서부터 제가 기획을 했었던 이야기예요. 그 프로그램입니다. 차근차근히 다 이야기를 하게 될 텐데요. 이 국민기업 관성이 세상에 알려지는 이 프로젝트로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노래 싫어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내가 여당을 지지를 하든 야당을 지지하든 노래 싫어하는 사람은 대한민국 국민 중에 단한 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국민기업 관성을 세상에 알리는 프로젝트를 어떻게 진행을 할까? 라고 오래전서부터 생각을 했고요. 이미 저는 20년 전에 대한민국에서 세계 최초로 동영상을 실시간으로 스트리밍 서비스를 한 사람이 바로 접니다. 전 세계에서 최초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동영상 보는 거예요. 20년 전에 아프리카 TV가 생기기 전에 유튜브가 생기기 이전에 청와대에서 신문 기자들이 땅바닥에 앉아서, 콘크리트 바닥에 앉아서 오늘 대통령이 무슨 이야기를 하나 라고 정책을 발표할 때 컴퓨터로 기사를 쓰고 그것을 신문사에다가 메일로 알릴 때 저는 동영상으로 실시간 스트리밍 서비스를 세이클럽에서 음악 방송을 했었던 사람입니다. 제가 직접 서버를 다 구축을 해서 그런 엄청난 전 세계에서 그것 또한 최초입니다. 실시간 스트리밍 서비스를 그때 당시에는 방송국, 지상파 방송국밖에 없었을 때 세이클럽에서 어느 날 갑자기 혁신 같은 일이 벌어졌던 겁니다. 세이클럽에서 대부분 다 음악 방송이죠. 이거를 동영상으로 라이브 가수들이 나와가지고 실시간 스트리밍 서비스를 세계 최초로, 대한민국 최초로 시작한 사람이 바로 저예요. 그게 벌써 20년 전 이야기입니다. 관성 방송국에서. 저는 그때 당시에 우리 방송국장한테 1만 원 콘서트를 해보자. 1만 원짜리 콘서트를 해보자라고 기획을 해서 방송국장한테 지시한 적이 있습니다. 콘서트 비용이 그때 당시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때도 무진장 비쌌습니다. 그래서 콘서트를 할 사람을 선택해라라고 해서 방송국장이 몇 명의 가수를 섭외를 했는데, 대표적으로 그때 당시에 가장 인기를 많이 끌었던 가수 김장훈이, 그리고
싸이는 그때 당시에 완전히 무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김장훈이는 초청 비용도 너무 많이, 출연 비용도 너무 많이 들어가고 그러니 내가 봤을 때 싸이가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사람이지만 상업성이 굉장히 좋다. 이 사람으로 선택을 해서 섭외를 해서 월드컵 경기장에서 1만 원짜리 극장 비용 정도만 받고 1만 원짜리 콘서트를 하자. 말이 됩니까? 월드컵 경기장에서 공연을 할 정도가 되려고 그러면 최소한 조용필 콘서트에 들어가는 음향 장비, 조명 장치 그 인력 비용이 60억짜리입니다. 60억짜리. 1회 공연하는데 그 공연 조명 장비대가 수십억이다. 최소한 거기서 10분지 1 정도는 해야 됩니다. 그래도 10억대예요. 이런 콘서트를 20년 전에 기억을 하고 1인당 만 원씩 받자라고 이야기를 제가 제안을 했었던 건 뭐냐면 극장 비용에 월드컵에서 6만 명을 수용을 하자. 그러면 6억이라는 돈이 들어온다. 6억이라는 돈이 들어오면 거기서 50%는 사회에 환원하자. 이런 어마어마한 프로젝트를 갖고 가수 섭외가 들어갔었던 사람이고 그 후에 싸이는 제가 섭외를 못했지만 제가 정치적으로 죽어서 싸이는 그 1만 원짜리 국민 콘서트는 그때 당시에 20년 전에 계획이 무산됐지만 훗날 싸이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가수가 됐습니다. 그 정도로 제가 해안이 있는 사람이고 저는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아까 제 동영상으로 실시간 스트리밍 서비스를 했었던 사람이고 유튜브가 생기기 이전에 아프리카 TV가 생기기 이전에 판도라 TV가 생기기 이전에 앞으로 대세는 동영상이다. 그렇게 해서 관성방송국을 20년 전에 직접 운영을 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 전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제 머리가 보통이 아닙니다. 여러분들한테 누차 말씀드리지만 제가 지난 6년 동안 자그마치 2,220일 동안에 코스피 종합 주가가 오늘 올라갈 거냐, 급락할 거냐, S&P 미국 주식이 올라갈 거냐, 내려갈 거냐, 여기에 2,220일 동안에 주식 투자를 하고 선물 옵션, 파생 상품에 투자를 해서 단한 번도 손실이 없었다. 자, 이것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정확히 꿰뚫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건 거의 천재죠. 금융 천재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지난 20년 전에 기획을 했었던 그런 전력이 있던 제가 방송국, 저희 라이브 방송 했었던 사람이에요. 길거리 콘서트, 이런 뭐, 뭐라 그러나요? 스피커 조그만 거몇개 갖다 놓고 하는 거. 그 정도 방송이 아닙니다. 그때 당시에 제가 길거리에 콘서트를 할때한번 나가면 그때 당시에 최소한 4, 500만 원은 나갔습니다. 가수 섭외 비용, 트럭이 몇 대가 됐으니까, 음향 장비 다 준비되어 있고, 조명 다 준비되어 있고, 무대, 장치 다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방송국을 운영했었던 전력이 있기 때문에 어느 누구보다도 이 시장은 잘 알고 있는 사람이다. 제가 이 국민격 관성을 만들겠다. 그리고 국민격 관성은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꿈의 기업입니다. 이 법인 기업을 만들면서 이걸 세상에 알리는데 국민 콘서트를 기획을 하게 된 겁니다. 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내가 국민 콘서트를 이 국민격 관성을 세상에 많이 알리는데 방법은 그냥 유튜브나 네이버에다가 돈 수억, 수십억 들여서 쏟아 부으면 세상에 알려집니다. 그렇지만 그거 다 없어지는 돈이에요.
그 돈으로 영구적으로 수익 사업도 하고 뽑아 먹을 수 있는 국민격 관성은 더부살이로 홍보가 되는 이런 기획안을 준비를 한 지가 벌써 오래전서부터 준비가 된 겁니다. 저는 여태까지 제 입으로 뱉은 얘기를 단한 번도 어긴 적이 없는 사람이다. 여러분들이 이 국민격 관성, 이 메인 타이틀에 있는 이 동영상, 언론사하고 자, 이 동영상을 봐라. 그러면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앞으로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는지, 국민기업이 앞으로 어떻게 바뀌게 될지, 국민기업 관성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1조 코인, KS 1조 코인이 어떻게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꿔주게 될 것인가? 오래전서부터 주도 면밀하게 작전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 일론 머스크가 도치코인 갖고 앉아가지고 테슬라, 그리고 스타링크, 도치케온, 도치코인 이렇게 키울 거다라고 이야기하듯이 대한민국에는 이 국민기업 관성을 이끌고 있는 KS 코인을 이끌고 있는 KS 1조 코인을 목표로 하고 있는 국민기업 관성 차관성이라는 사람이 있다. 내가 일론 머스크에 비해서 하나도 모자라는 점은 없다. 돈 버는 머리는 있는데 공부하는 머리는 내가 그 사람한테 좀 빠질지 모른다. 그렇지만 공부하는 머리는 내가 빠지더라도 돈 버는 능력은 내가 일론 머스크 못지않게 뛰어난 사람이다. 국민기업 관성을 이끌고 있는 이 차관성의 미래,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이 엄청난 프로젝트를 여러분들은 간과하고 넘어가시면 안 된다. 라고 제가 입이 닳도록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것대로 국민 콘서트, 지난번에 제가 자료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렸죠. 자, 이때까지만 해도 제가 42년 만에 처음 불렀던 겁니다. 이 장비 보러 갔다가 반주기가 있길래 노래 한번 즉흥적으로 불러봤어요. 그 사장님이 잘 부르는 노래가 그 반주기에 녹음이 이렇게 화면에 켜져 있길래 아, 이거 6키로 올려가지고 한번 불러봤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아, 나는 그냥 3옥타브 솔은 나온다. 노력하면 4옥타브는 충분하다. 이렇게만 막연하게 생각을 했어요. 한 번도 실험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몰랐습니다. 물론, 42년 만에 불렀기 때문에 이 노래라고 하는 것은, 그리고 두 번째, 이 목청은 터져야 됩니다. 연습을 많이 해서 다듬어야 되고, 터트려야 되고, 꾸며야 돼요. 그런데 42년 만에 처음 불렀던 노래입니다.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이 이 여섯 키가, 여자 키에 여섯 키가 올라간다 그러면은요, 남자 키로 열한 키가 올라가는 겁니다. 열한 키. 조용필 노래 원키에 남자가 12키를 놓고 부르는 사람이 바로 저입니다. 이거는요, 5옥타브가 제가 보기에는 무조건 넘습니다. 전 세계, 또 전 세계라는 이런 이야기가 나오네. 최초로 전 세계에 5옥타브가 넘는 최초의 인물이 되게 될 겁니다. 저도 이런 능력을 갖고 있는지는 몰랐어요. 내가 노래를 못하는 편은 아니었는데, 내가 이 정도까지 능력이 있는지는 나는 여태까지 한 번도 검증을 안 해봤기 때문에 모른다. 그런데 이제 국민 콘서트 장비 다 구입했고요. 반주기도 구입을 했고, 그러면서 제 능력을 알게 된 겁니다. 야, 이게 뭐 하늘이 나한테 뭔가 짜여진 각본대로 하느님이 원하는 세상대로, 부처님이 원하는 세상대로 나를 이렇게 만들어 가고 있구나라는 느낌을 저는 받아요. 여러분들이 소양이라는 여자가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다 압니다. 요새 박창근이 엄청 뜨죠. 제가 며칠 전에 저희 집사람한테 그런 얘기했어요. 반주기사 갖고 와가지고 저도 박창근이 노래 너무 잘해서 차만 타고 다니면은 박창근이 노래를 듣습니다. 정말로 목소리 깨끗하고 정말로 좋아요. 그래서 너무 많이 음악을 제가 여기 그
방송을 그 전에 몇번 했었죠. 이 마이바이오에서 들려드리는 뭐 여기에 박창근이 노래만 엄청 많이 나오잖아요. 제가 요새 이제 그 방송 안 하죠. 자, 앞으로 이제 국민기억 관성에서 국민 콘서트를 하면서 평일날에는 어떻게 할 거냐? 평일날에는 방송국 세트를 만들어서 라이브 방송을 이전처럼 하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앞서 이야기했던 것대로 월드컵 크게는 월드컵 경기장 조용필 콘서트의 최소한 5분지 1 정도의 그 엄청난 5분지 1 정도면은 그러니까 조용필 콘서트의 10분지 1 규모가 여러분들 광화문에서 집회하는 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광화문 집회 그 음향 장비 조명 시스템 한번 빌리는데 최소한 1억 넘습니다. 하루에 장비 대여 때만 그거에 몇 배는 들어간다. 광화문 콘서트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수만 명이 빵빵거리는 그 음향 시스템에서 듣는 그 정도 시스템이에요. 그 일을 하게 될 겁니다. 누가? 제가. 제가 왜 국민 콘서트를 기획을 했는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미 20년 전에도 김장훈이라는 사람을 하루 콘서트를 섭외를 하려고 그러면 최소한 3천만 원이 들었어요. 최소한. 20년 전에도. 그렇습니다. 자, 요것으로 1부 녹음 마무리하도록 할 것이고요. 2부 녹음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